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 SDS RPA 사업 전략 그룹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는 배기훈 프로입니다. VT RPA 솔루션 그리고 VT 오토메이션 플랫폼 등의 사업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런 그 국내 IT 유수의 IT 리더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전자신문 인터넷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앞에서 이제 보셨던 영상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기대합니다. 더 똑똑하게 더 많은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 VT RPA는 한 단계 진화한 AI 기술 연계로 글자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여 원하는 정보를 감지해 추출하고, 다양한 이미지 문서를 분류하고 분석해 필요한 타겟 정보까지 추출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능화된 자동화 업무들을 조합해 당신은 웹 환경에서도 새로운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나아가 기업 레거시 시스템과도 연계해 기업 프로세스 전체로 확장되는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의 완성으로 VT RPA. 네, 발표에 앞서 현재 SDS 내에서 업무 자동화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단에서 주로 구동되는 개별 솔루션인 RPA, 어시스턴트,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백엔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모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조직과 지원하는 조직, 구현하는 조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조직이 현재 그 SDS의 RPA 사업팀 산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SDS는 ERP, MES, HR 등 다수의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징하고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에셋을 보유하고 있죠. 이러한 조직 구성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있는 원동력이라고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아젠다는 새롭게 일하기를 요구받는 시대,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 미래 업무 환경, 그리고 관련한 케이스 스터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코비드로 인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직업 수가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1억 개, OECD 국가 기준으로는 2천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되었고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면서 이 부분을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근로자의 업무는 더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에는 한 개 파트 한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맡아서 했던 일을 지금은 한 사람의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 와중에 일하는 문화는 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 좋아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돈은 적게 받아도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좋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75.5%. 굳이 기업 혹은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일할 사람은 늘리지 못하는데 해야 되는 일은 계속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량을 줄이고 싶어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이러한 2차 압박까지 더해져서 지금 갭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해법을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IT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은 사실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답습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IT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 업무 분야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IT 적용 어플리케이션 수가 한 260여 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클라우드가 지속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IT를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IT라고 하면 우리 회사 임직원 내부의 시스템, 우리 임직원만 쓰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개발을 하고 실제로 적용하시고 사용을 하셨는데, 현재 IT 시스템들은 고객분들의 어떤 에코시스템에 모두 참여하고 계신 스테이크홀더 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 범위,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고 계시고 엄청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RPA나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오토메이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을 IT 기술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업무에 IT와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기업 내외 시스템을 계속 연결해서 확산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동화하고 수기, 개인기에 의존하던 업무를 계속 줄여가면서 여기에 IT 적용을 늘려가는 거죠. 이러한 해결 방안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것부터 바로 적용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앞에 말씀드렸던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모두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진짜 중요한 인공지능이 아닌 리얼 지능이 필요한 일을 사람이 하도록 해야 쳐낼 수 있는 일을 모두 잘 쳐내면서 시장 경쟁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활용 확대되고 있는 거고 사무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필요하게 된 거죠. 디지털 워커다, 버추얼 어시스턴트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그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관심 가지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요소입니다. RPA라고 하는 솔루션이 지금 자동화 분야에서는 가장 활약을 잘 하고 있는 상품이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자동화한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봤을 때 크게 저희는 손발 같은 행위, 즉 화면같이 액트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자동화, 이것을 RPA가 도맡아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동화를 넓히고 확장하고 그 깊이를 가져가려고 하면 결국 이 센스하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싱크하는 부분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고유한 분야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인지 분야 추론하고 분석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추천하는 분야까지도 만약에 우리가 자동화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구축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가상 비서, 비서라고 하는 분께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부탁을 드릴 때 이거 어떻게 돼? 이거 해줘 라고 말만 전하고 의사만 전달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컨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상 비서를 기업 단위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팬시하게 잘 구성해서 제공해 드린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랫폼 레벨로 개발, 패키징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 올해 안에 나오게 될 그 내용을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E2E로 제공할 수 있는 자동화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자동화 구현 수준을 현재 태스크 레벨에서 프로세스 레벨로 더하여 AI 판단, 분석 부분까지 포함된 고도의 프로세스 레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이러한 플랫폼 도입, 운영상 ROI 확보나 사용자 확산을 위해서 로우코드 기반 자동화를 가능하게끔 해야 되고요. 많은 직원들이 직접 자동화 프로세스를 찾고 개발해서 배포,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향후 몇 년 안에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환경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의 이미지를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RPA처럼 짧은 태스크 UI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프로세스라고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디지털라이제이션 돼서 자동화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액트 기반의 1차원적인 자동화만 하면 안 되겠다. 추론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추천까지 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자동화 업무들이 수많은 레거시들하고 연계가 될 건데요. ERP 연계되었을 때는 ERP가서 하고 저희 포털과 연계됐을 때는 포털에서 하고 이렇게 해당 시스템별로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면은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 임직원들이 빠르면 4, 5년 내에는 출근하면은 퇴근까지 다른 시스템 열지 않고 버추얼 어시스턴트와 협업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엔드투엔드 자동화 부분입니다. 자동화 대상 업무 발굴 단계에서 아이디어 내셨던 것 중에 이건 이 솔루션 들어가야 돼서 안 되고요. 이거 하려면은 별도 엔지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PC단의 작업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구현하고 담당자에게 인계를 하는 식으로 하시죠 등등. 아마 이제 그 자동화를 도입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경험해 보신 일일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실지는 모르지만 SDS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문서 처리 시스템, 어널리틱 솔루션, 메신저 챗봇 등 이런 것들. 이 요소 기술을 묶어서 플랫폼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 같이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추천 부분은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콜센터 업무를 자동화하는 컨셉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되어 있고 이러한 형태로 패키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콜이 들어오면 이를 STT로 떨어뜨리고 고객의 목소리 톤 등을 분석을 해서 이제 감성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화났는지 괜찮은지를 먼저 라벨링을 해서 이제 업무의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누적된 상담 내용의 의도 분석을 통해서 조치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대응 내용을 요약해서 입력합니다. 조치 방향을 제안하는 부분에서는 학습된 지식, 뭐 매뉴얼이나 오픈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시간 검색 및 대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 기술들을 플랫폼 내에 탑재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춰서 구성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사내 모든 시스템을 메신저로 연결하고 메신저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챗봇 기반으로 폼 UI나 시스템별 전용 입출력 채널을 호출하는 형태로 입력되고 분석되고 출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이나 운영 기능 또한 별도로 구축해서 관리자분들의 편의 또한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랩업을 좀 해보면 자동화 구현 단위가 현재의 RPA 중심의 태스크 레벨의 오토메이션이 아닌 어떤 기업의 프로세스 레벨의 오토메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동화 구현의 주체는 극소수 코딩 지식이 있는 테크니션뿐만 아니라 일반 임직원들도 구현하고 배포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퓨어 RPA, 즉 UI 기반의 어떤 단순 반복 자동화가 아닌 사람만이 할수 있다라고 봤던, 사실은 좀 좁은 범위겠지만 분석하고 추론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판단, 추천을 할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요건을 정리를 하고, 사실 이러한 그 플랫폼 레벨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브리티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상품을 올해 안에 출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브리티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아키텍처고요. 앞에 말씀드린 모든 방향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혁신을 플랫폼 기반으로 수행하고자 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요소 요소별 자동화 적용은 RPA, 어시스턴트, 코그니티브 서비스 기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걸쳐 필요한 부분을 모두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 패키징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업무 진행 시 사용자는 전용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면 될수 있도록 해서 효율화를 증대할 예정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브리티웍스 닷 AI 고객 지원 채널의 리패키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 공유, 상품 개선을 진행할 겁니다. 네, 올해 출시 예정인 브리티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다수의 API를 카드 형태로 플랫폼에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에 보이는 것들은 삼성그룹의 녹스 서비스, SAP 서비스 등의 주요 API고요. 서비스를 런칭한 후 주요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메이저 API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확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RPA 솔루션이 클릭, 텍스트 입력, 브라우저 호출, 조건 지정 등의 개별 액션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다면 결제, 메일, 메신저 서비스 등 하나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카드 단위로 프로세스에 올려서 이를 워크플로우 UI 형태로 자동화 패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소위 Beyond RPA라는 키워드로 오랫동안 불려왔던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 이 VT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컨셉이 실제로 적용돼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니즈가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POC라든가 파일럿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플랫폼을 기반으로 SDS의 내부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플랫폼으로 구현한 영상입니다. 수주 전략위원회 체크리스트 점검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업무입니다. 대규모 사업 제안을 위해서 팀을 꾸리기 위해서 제안팀에서 해당 사업의 개요를 1차 등록하고 심의부서 측에 해당 제안 사업 내용을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SAP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제안팀에서 본 체크리스트를 입력한 후에 심의부서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면 심의부서에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 내용을 검토하고 1차 피드백, 제안팀에서는 이 피드백을 확인해서 대응 방안을 다시 입력하고요. 심의부서에서 최종으로 점검 결과를 입력해야 본 프로세스가 끝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모아서 제안팀을 꾸리고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건데 SAP 입력하고 심의부서에 통보하고 부서 담당자가 입력하고 제안팀에 통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메일에 메신저에 SAP 이런 식으로 다수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간단히 플랫폼으로 짜서 메신저 원 채널로 해결하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오너가 플랫폼에서 구동을 시키고 담당자들에게 해당 프로세스를 로그인하게 요청을 하면 모든 요청과 피드백, 이런 데이터 입력을 원 채널, 메신저 창에서 진행하게 되고 여기에 입력된 결과를 SAP 내 입력을 이제 백엔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팅을 통해서 전체 프로세스 종결, 누락된 케이스 발견 등의 이벤트 등을 공지하는 기능도 당연히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을 그냥 구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 RPA 그 액션 단위가 아니라 각각의 그 SAP의 그 RPA를 이제 그 메신저를 붙여서 뭔가 호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기존에는 이제 별도의 솔루션들을 연결을 해서 상당히 좀 헤비하게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요소를 전부 다 플랫폼으로 묶어서 쉽게 구성을 하고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구현한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셨던 종류의 프로세스 플랫폼화 과정 및 세부 사항을 장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위쪽에 휴먼 태스크에서 해당하는 것은 메신저로 입력한다, 실행한다, 뭐 이런 것밖에 안 하고요. 실제 업무들은 백엔드에서 필요 시스템을 호출을 해서 고유 기능을 구동하고 RPA를 연계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IDP나 OCR이나 ERP를 호출하고 세부 기능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카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솔루션별로 작성에 대한 속성들은 이와 같이 플랫폼 내에서 플로우 차트 UI로 구현이 됩니다. 결국 개별 솔루션들의 속성들을 플랫폼 단에 얹어서 거기에서 컨트롤을 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는 데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 원 채널로 많은 형태의 데이터 입출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속성별 폼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더 생성을 위한 폼, 일정을 입력하는 폼, 데이터 선택 폼 등 잘 아시는 여러 가지 필수의 포맷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케이스 같이 그 해외 배송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이런 송장 이런 걸 작성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스템들을 플랫폼으로 엮어서 이런 중간중간에 해당 그 디시전 모델까지 같이 집어넣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주문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것도 플랫폼 단에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이제 공공 그리고 제조사에서 이제 RPA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안착시키신 후에 넥스트 스텝의 차원으로 플랫폼 단위의 자동화 사업에 대한 니즈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다수의 POC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앞에서 보셨던 이런 그 영상들과 같이 여러 가지 API들을 확보하고 이것을 플랫폼 단에 올리고
그리고 기존의 RPA 디자이너에서 썼던 이런 그 사용을 했던 이런 그 플로우 차트 형태 것들을 각각의 프로세스 단위로 크게 크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좀 상당히 그 대규모의 SI 작업으로 필요한 이러한 그런 프로세스들을 플랫폼 단위로 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자동화라고 하는 여정이 뭐 계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좀 더 큰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RPA 이상의 이런 그 업무 자동화를 이제 고민하시는 고객분들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그 삼성 SDS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고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내용은 다 설명드렸습니다.